한별이 다시 시에 20회인데요. 그래서 뭐 아까 전엔 뭐가 틀렸고 이번에는 뭐가 맞나요? 뭘 새롭게 알게 됐네. 선생님 새로 공부해오라 그랬는데요. 아까 전에는 묻는 말인데 뭐라고 말하는 거라고 했어요. 자, 그래서 저것은 원숭인가요?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돼요? Okay. 오케이, 수고하셨습니다. 멍키 어떻게 쓰나요? M-O-N-K-E-Y. Okay. 그래서 저것은 원숭인가요? Is that a monkey죠? This is your monkey가 아니고요. Is that a monkey? Okay. 그러면 that 안 만기로 봤자 it이죠. it으로 바꿔 쓸 수 있죠. 그러니까 that 대신에 대답하는 말에는 it이 들어 있습니다. 그래서 yes, it is. Yes, it is. 뒤에 생략된 말은 뭘까요? A monkey. 그쵸? It is a monkey. It is a monkey는 무슨 뜻이에요? 안녕히 가세요. 그렇죠. 그것은 원숭이다. 원숭이냐 물었으니까 원숭이라고 하고 있죠. 오케이. That은 어디에 있는 몇 개나 몇 마리나 몇 명의 사람을 얘기한다 그랬습니까? 어디에 있는? 멀리 있는 몇 개 몇 명? 한 개 한 사람이라 했죠. 그렇습니까? 그러니까 it으로 바꿔 쓸 수 있다 했습니다. 오케이. 그 다음에 저것은 사자인가요? It's that a lion? Lion 어떻게 쓰죠? L-I-O-N. 그렇죠. Is that a lion? 똑같습니다. Is that a monkey나 is that a lion이나. 만약에 뭐 여기에다가 좀 뭐 저것은 자동차니 하고 싶으면 이렇게 바꿔 쓰면 돼요. 저것은 자동차입니까? Is that a car? 네, 저것은 염소입니까? Is that a goat? 저것은 양입니까? Is that a sheep?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? 여기는 사자냐고 물었으니까 Is it a lion? 하면 되겠고요. 이번에는 사자가 아닌가 봐요. 사자가 아니니까 뭐라 그래요? No, it isn't. It's a tiger. It isn't. It's a tiger 어떻게 쓰죠? T-I-O-G-A-O. Okay. T-O-R 같고요. I가 내 이름을 불러도 했어요.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 타이. 그 다음에 얘가 무슨 소리? girl. tiger 이렇게 씁니다. No it isn't 뒤에 생략된 말 No it isn't a lion. 그렇죠. It isn't a lion. It isn't a lion은 무슨 뜻인가요? 그것은 사자가 아니다. 그렇죠. 사자가 아니고 it's a tiger. 호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죠. No, it isn't. It's a tiger. Is that a lion? No, it isn't a lion. It's a tiger. 오케이. 그 다음에 저것은 기인인가요? Is that a giraffe? 그렇죠. Is that a giraffe? 어떻게 써요? G-O-G Giraffe. 여기까지 무슨 소리? Giraffe. 그니까? 오케이. 또 아니래요. 동물 이름 되게 모르네요, 이 친구. 그래서? No, no, it isn't. It's a zebra. Isn't. Zebra는 어떻게 써요? G. Okay, 제브라 하면 되네요. 제브라. Okay. 스펠링이 늘고는 있는데 속도가 생각만큼 빠르지 않네요. 조금 더 빨리 연습하고 틀리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문장에 나오지 않은 거 하마 뭐예요? 뭐라고요? 뭐라고?
호프? 어떻게 쓰나요? H-I-P-P-O. 오케이, 그럼 얘는 히포라고 소리 날 것 같네요. 히퍼. 히퍼. 하마가 뭐라고요? 히포. 오케이, 듣고 따라하고 그 다음에 소리 내면서 쓰고 이거 안 하나요 혹시? 하고 있습니까? 알겠습니다. 히포에 히포. 그 다음에 코끼리도 나오네요. 코끼리 뭐예요? 코끼리. 엘레펀트. 엘레펀트 어떻게 쓰나요? E-L-E-F-R-P-N-T. 자, 엘러프언트입니다. 엘러프언트. PH가 F 소리 냅니다. PH F 소리 내는 건 한별이가 B레벨에서 이런 거 phone이라고 이른다 할 때 PH는 F 된다 할 때 했어요. F하고 똑같은 소리. Elephant, elephant예요. 지금 시험지에 단어 뜻 쓰는 거에서 elephant 틀렸지, lion 틀렸, lion 맞았고, zebra 스펠링 틀렸고, 그 다음에 이것 쓰라고 했는데 이것, 이건 뭐예요? This. 뭐라고요? This. This죠, this. This 어떻게 씁니까? Okay, this 다 배운 건데 아직도 this를 모르고 있으면 어떡합니까? 응? this하고 that하고 이런 거 배우지 않았나요? 어? 전번에 this 계속하다 이번엔 that하고 있죠. 응? this 모르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스펠링 틀린 거 다 하면 뭐 monkey도 틀리고 그 다음에 기린을 쓰라고 했는데 이렇게 써놨어. 페포? 페포입니까? 페포? EA가 에 돼서 뭐 페포. 지레프 아니에요? 지레프. 그 다음에 얼룩말 말을 이렇게 써놨어. 지브레이가 아니고요. 지브레이가 아니고요. 지브라 지브라. 여보세요? 왜? 그 톡으로 보내. 톡으로 이렇게 선생님. 어 알았어. 오케이. 뭐라고? 성인이 와야지. 중간고사 언제라고 근데? 10월 12, 13이잖아 그래. 어 알았어. 그럼 와야지. 그 다음에 히퍼 뜻 못 썼고요. 선생님이 뭐야 한별이도 억지로 숙제를 내줘야 됩니까? 억지로 숙제? 어? 숙제 왜 안 가져와요? 했어요? 응? 숙제 했습니까? 뭐라고? 어, 숙제 왜 못 했어요? 어? 숙제 왜 못했습니까? 한별이 어 고등학생 때까지 영어 공부 계속 해야 되거든요. 응? 그 지금 이렇게 하면 초등학교 2학년 정도 되는 것 같아. 응? 선생님이 당장 100점 맞아라 이런 얘기 안 하거든요. 응? 전번보다 나아지라고 선생님이 늘 목표를 얘기하거든요. 전번에 이렇게 틀렸어 이런 것들. 어?
틀린 것도 계속 볼까요? 틀린 게 계속해서 4개 이상씩 계속되고 있습니다. 4개 이상씩. 그러면 선생님이 생각할 때 한별이가 집에서 공부하고 있다고 생각할까요?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? 그러면 뭐 억지로 선생님이 숙제를 뭐 더 이상 어떻게 낼까요? 어? 한별이 무조건 어? 단어 다섯 번씩 문장 세 번씩 써 뭐 이럴까요? 어? 그러면 엄마한테 한별이 숙제 안 한다고 이럴까요? 그러면 한별이가 실력을 향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다른 방법, 선생님이 생각하는 방법 말고 딴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. 그럼 그렇게 할게요. 숙제 해오세요.